야당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자중진단 아이고 그래 이럴 줄 알았다 응? 그 만나 덜렁이 아유 처음부터 세월호 사건에 어? 특별법에 기소권 수사권 주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. 우리 좀 다르게 하여튼 좀 좋은 방법 찾아봅시다. 이렇게 설득을 했어야지. 어? 선거하기 전에는 무조건 기소권 수사권 하겠다 해놓고 어? 선거 끝나니까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덜러 합의했으니까 이 말을 누가 믿노? 처음부터 약속을 안 해야지. 어이구 이 야당인지 뭔지 어이 너가 잘못한 거라. 어? 근데 이거는 또 야 당돌이 아니 새누리당 너도 할 말 없다 뭐 야당이 정치적인 신의를 저버렸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처음부터 어? 만나고 이 사건이 터져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부를 못 믿고 여당을 못 믿으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 아이가 불신이 생기고 특검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한 거는 어? 너가 잘못한 너가 책임이 더 크지 지금은 무슨 야당한테 신의가 없다 말할 깨져라 아이가 어? 정신 차려라 어? 생각을 해봐라 대통령이 나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? 유가족의 뜻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근데 정작 이 새누리당은 어? 진상규명은 딱 옆에 치아놓고 어? 야 우리 돈 좀 보상도 많이 줄까? 어? 대학도 뭐 특례입학 해줄까? 이런 소리만 해대니까네 어? 이거를 야 정말 못 믿겠다 야당이 너가 해봐라 하고 그렇게 된 거 아이가 어? 뭐 때문에 유족들이 기소권 수사권 있어야 된다 하겠노 못 믿겠거든 어? 정부가 어? 사건 저질러 놓고 뭐 제대로 뭐 수사할 게 뭐가 있노 할 말 없다 너희들 어? 큰 소리 치지 마라 어? 한번 특별법을 만들면은 만드는 김에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될까 이가 어? 그 뭐 잠수함이 뭐 왔다 뭐 어? 정면해가 어? 아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뭐 때문에 나오겠노 뭐 일본 산계인가 뭐 정계인가 그 신문에도 다 나왔대 쪽팔리다 쪽팔리 너가 똑바로 안 하니까 이 뭐고 저 뭐고 뭐 있는 거 아이가 사람들이 다 이제 어? 믿지를 못하는 게라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 다 나온다 아이가 똥도 싸다가 중간에 끊어비면은 얼마나 쨍쨍하노 한번 특별법 만들 때 확실하게 해갖고 그래 다 디비봐라 어? 뭐 해양경찰이든지 뭐 해양수산부든지 경찰 뭐 청와대든지 다 디비보고 이번 기회에 우리 확실하게 어? 진상규명하고 사고가 뭐가 문제인지 고칠 건 다 뜯어 고치자 이렇게 과감하게 나와야지 그래 맞다 저렇게 해야지 저게 확실하지 국민들도 믿어줄 거 아이가 어?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어? 특별법 좀 제대로 만들어야지 아 좀 해봐라 좀 잘 좀 해봐라